길로 돌아가는 고국길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줬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스턴 드림의 사무장입니다. 저희 이스턴 드림에 승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대한민국으로 영주 귀국하시는 사할린 동포 여러분을 이스턴 드림에 모신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가시는 곳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대한민국으로 영주 귀국하시는 사할린 동포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가시는 곳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어머니 아버지 고향이다. 88년 만에 귀향하는 어르신을 만났다. 제가 준비하고 마이크 드릴게요. 잠깐만.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고향에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고향에요? 네. 아버지가 어머니 고향에는 못 가봤어요. 우리 어머니도 일본 사람들한테서 그거 하느라고 아버지 어머니도 조선에 못 나갔어요. 속이 아파서 그거 하다 날까지 잘 못 그거 하고 가기 싶어는 했는데 못 갔어요. 그 고향을 얘기하실 때 다른 분들은 무슨 꽃이 많았다 혹시 네. 전해 받으신 거 있으세요? 나 개나리요. 개나리 없어요. 엄마, причём тут цветы? 어? 아, цветы причём тут? 응? 돼지가 причём здесь, который в Японии сказал? 야, 그거 꽃이 그거네 좋아했다는 거 말하고 싶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제 갔어요? 이제 한국 가면은 하고 싶으신 거. 이제는 나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내 못합니다. 프로스토 내가 저기 이제는 늙음하게 내 무수고네 하고 싶겠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프로스토 조선 사람이라 해서 조선에 이제 간다 하길래 갈 수 있길래 가서 조선에 조금 살자고 그렇구나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제 이 조그만 거네 데리고 조그만 아들을 남은 거 데리고네 가보자 하요. 아들 모두 서 있었는데 둘은 다 죽었어요. 그 조선 사람들이 자식 없으면 못 쓴다 해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성함이? 어머니 성함 이름. 배를 탄 지 10시간이 넘었다. 몸이 안 좋은 어머니가 걱정된다. 식사 시간에 그래요. 나이가 많으신 동포분들을 만났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там же на мама есть ваша мама есть. моя мама здесь. 아, 여기신 분이 어머님. 네. 그럼 이분은 это её сестра старшая, она в Корее. 언니. 언니. 큰 언니. 저 остальные молодые. 아, 여기서 한 분만 한국에 계셔. 언니가 오랜만에 보시겠네요. 예? 오랜만에 보시겠어요. 네. 언니에게 보여줄 사진을 지금 가져가신다고 한다. 밤에 쟤 없었어. 정신. 언니를 만날 생각에 밤새 웃으셨다고 한다. 아버님 고향이 혹시 어디세요? 귤 많이 나는 데요. 귤 제주도? 네 제주도. 아 제주도예요? 사할린 동포의 대부분은 남한이 고향이다. 아, 그러면 제주도. 그럼 아버님은 한국 가신지는 한 얼마나 되셨어요? 한
한국에 나와서 16살에 나와서 못 들어갔지.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 사할린 상승했어. 한국 가서 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한국 가서 하고 싶으신 거. 하고 싶은 거는 없습니다. 아, 그냥 가는 거 자체가. 네, 우리 시아버님 계시니까 시아버님 지금 몸이 좀 불편하니까 가서 네. 도와주고 밥도 해서 드리고 그래서 혼자가 올해 대학 붙는단 말이에요. 아, 대학... 학교 졸업하고 해. 그래서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 줄 선물도 사셨어요? 네. 쬐끄만 선물 같은 거. 아, 저는 저희 애 준다고 가가지고 초콜릿 사 갖고 왔어요. 저도 초콜릿 우리 네. 우리 시아버지 직닭이지요? 직닭 그. 네네. 그것도 사오라 해서 그거 사고 뭐 이런 거 꿀이나 고사리 그런 거. 아. 아, 구슬이. 예, 예, 식사했습니다. 아, 네, 네. 아까 조주자님 안 나오셨는데? 조주자님 식사하셨어요? 네. 괜찮으세요? 안 나오셔서 아빠. 고향이 몇 시간 남지 않았다. 이번 인솔에 걱정이 많았다. 이번 대로 인솔하는 거는 또 처음이고 약간 좀 걱정이 많았죠. 러시아가 전쟁 중이기도 하고. 인솔 하시면서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신 분이 좀 계셨나요? 아무래도 지금 한 세 분 정도가 일세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다행히 보호자가 계셔가지고 집에 가면은 선내 그 부패가 잘 돼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 다 만족하신 것 같은데 역시 저는 그 된장찌개와 청양고추 넣은 매콤한 찌개를 먹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영예다. 조국이 보인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토록 가고 싶어했던 고향 땅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 해방이 된 지 78년이 흘렀다. 다시 돌아오겠다 수없이 다짐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